지금부터 9월 21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씻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8쪽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 왕이 맺어준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죠. 그리고 두 아들은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요, 더 힘 있는 손을 오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터치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더 많이 축복을 받길 원했던 첫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닿도록 세우고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두 아들을 만난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일부러 엇갈려서 펴는 겁니다. 첫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댔고요. 둘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잘못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첫째 므낫세에게 더 많은 복을 주려고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배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이런 저런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원하던 대로 그림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완전히 일일꼬일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요,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이 상황도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 아멘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결국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게 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